주님의 말씀 동역일 때에 은혜자 치려고 아멘. 놀라운 말씀 다 치료 안에 빛으로 인도해.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야, 사랑. 사랑.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맨날 찬양하고, 맨날 얘기해드리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같이 살고, 같이 생활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이곳 천국의 모습이라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공동체 사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서로 고맙고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천국 전국에 우리가 이뤄가시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기 자주 오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같아요. 패밀리 패밀리. 그래서 정이 드는 것 같아요. 다 정이 들어요. 장로님 권사님하고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 우리 여기 막 찬양하고 맨날 이렇게 자주 보니까 정이 들어서 이제 가족 같고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편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이한 시간에 하나님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를 모든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통 중에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제목 따라 하십니다. 고통 중에 반전. 아멘. 지금 이 저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 말씀은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박해와 핍박과 원수의 이런 대적의 손에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고통 중에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훌륭한 사람, 이 영장, 믿음의 선조, 믿음의 큰 하나님 용사는 그렇게 쉽게 편하게 이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 봅니다. 아멘. 이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나가느라 그 전쟁이 이겼어요. 그러면 그 사흘 왕이 그냥 칭찬해주고 얼마나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다윗은 천천히고 이 사울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와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나니까 이 사울이 시기가 나.
자기 장인 사위인데도 이 사울의 장인이 사위한테 계속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사울은 그 다윗이 그 사울은 장인이에요. 이 다윗은 자기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기가 나서 악신이 들어가서 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계속 군대를 보내고 쫓아다니고 그 화살을 던지고 그 나중에는 자기가 주여 나 집중 나서서 사위를 죽이려고 얼마나 억울하게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이렇게 고통에 그런 시련에 어려운 처지에 죽음의 위기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또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이 아들이 군대를 요압 장군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서 반역해서 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그 마밤에 그 도망가는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하는가. 그럴 때 그것도 보다 시몬이랑 그 부하가 저주하는 거야. 저주. 너 꼴 좋다. 네 그 신세가 얼마나 꼴 좋다. 네가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꼴 좋다. 이 부하가 이 다윗왕을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원수를 나의 대적은 나의 핍박을 이 원수에서는 나를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곡과 기도를 드릴 때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승리했다는 것이 이것이 고통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과 승리하는 고통 중에 반전이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한 시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지요. 사순절 기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만왕의 자리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로 섬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약속 언약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 달리시는 십자가 지시는 그런 지금 이런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우리가 그 고통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했고 우리에게 영세 생명을 주신다는 거 이것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그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데 단을 수축하라. 단을 수축하라. 길을 도도하라. 길을 도도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단이라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오늘날 많은 사람의 예배가 형식이고 의식이고 어떤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그 예배가 다시금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단을 수축하라 단을 수축하라 이 길을 도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여지껏 이 예배가 어떤 종교행위 종교성 어떤 의식 형식 이런 우리 습관적으로 들여진 예배가 다시금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예배가 예배답게 예배가 예배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예배가 다시금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예배되게 다시금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마음의 심령에서 먼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예배가 우리 마음의 심령에서 먼저 살아나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서 단이 먼저 수치되어서 길을 도도하라. 길은 내가 길이요 지어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에 모든 것이 이런 모든 항무지같이 버려진 땅 잡초 돌가시 가시던 분 버려진 항무지 이런 황폐한 땅 우리 마음의 심령에 모든 잡초 가시 굴 이런 모든 심령에 이런 것이 다 뽑아지고 태워주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이 다시 갈아엎어서 심령을 갈아엎어서 심령을 갈아엎어서 다시 우리 마음의 심령이 옥터가 되어져서 예수님 기려지는 생명
버려진 땅, 황무지 땅에 다시 옥토로 버려야 되는 것이 심령의 땅이 먼저 길이 더욱더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아멘.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심령이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나부터 먼저 나부터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모든 길을 다시 도도하라 도도라 이것이 주님을 향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다윗은 정말 극심한 고통의 순간들을 많이 지나갔어요. 파란만장한 생애를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오직 하나님 오직 그 말씀 오직 하나님 약속 그것을 붙잡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씀 기도 붙잡고 기도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 묻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용사 전쟁의 용자 전쟁의 용맹한 자였으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 묻고 하나님 나가라면 나가고 하나님 머물라면 머물고 하나님 후퇴라면 후퇴하고 항상 먼저 하나님 묻고 하나님 기도하고 묻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고통의 순간에 무엇을 했나 먼저 기도를 통해서 그 순간순간을 더욱더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로 선택함으로 최후의 선택 퍼펙트한 그런 선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시작하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하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를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고 핵무기가 아니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 기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 하나님 가까이 나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리라.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리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 내 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고통 중에 반전 첫 번째 우리가 따라합니다. 응답을 확신하자. 아멘.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기도는 언제까지요? 기도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해서 기도해놓고 아 기도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좌절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기도는 언제까지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자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자다. 아멘. 우리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고 중언부언 중에 무에 외우듯이 중에 연불 외우듯이 주문하듯이 그렇게 중언부언 하지 말고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기도할 때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정령으로 구하지 말고 정령으로 너희가 정령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구하지 말고 불신으로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참 기도 실컷 내놓고 나가면서 또 염려해요. 나가면서 또 걱정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믿으시는데 나가면서 벌써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보따리 또 싸가지고 돌아갑니다. 기도할 때 절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우리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또 기대해놓고 쉽게 낙심하지 말고 아멘.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꾸준히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능력의 기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또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드리는 것이에요. 두드리는 것, 두드리는 것.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 우리 위경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 어떤 사람은 꼭 하나님 귀가 안 되시나 하나님 귀가 안 되시나 맨날 왜 부르짖어야 되냐 조용히 점잖하게 교양 있게 우리가 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도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상황 따라 상황에 따라 틀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여기는 불이 붙었는데 조용히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막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말씀을 해서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또 기도는 우리가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 애원. 내가 지금 급한데 내가 지금 애절한데 내가 간절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지 않겠는가. 또 기도는 간청하는 거. 간청. 야곱이. 야곱이 더욱더 그 형이 막 사업에 그저 군사를 몰고 올 때 야곱이 야곱강에서 주여 나를 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자 부르짖고 밤새도록 부르짖을 때 그 천사가 야곱 쳐서 위급 뼈가 위급되었더라 이 그저 이렇게 다리가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간청할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 기도는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이 맡기는 거 의뢰한다, 신뢰한다, 신탁한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이것이 기도라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기도는 자기를 치는 것이에요. 자기를 치는 것. 기도는 누구 남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누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를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나 앞에 뭐 부족한 것이냐 내가 나 옆에 뭐 하나님 뜻을 거역했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지 못했나 나 자신을 쳐서 나 자신을 깨닫고 나 자신을 회개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끝까지 진실하게 절실한 기도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의 놀라운 하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또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태산 같은 큰 산 같은 큰 바벨탑 같은 그런 큰 담이 벽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그것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기도로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은청은청이 그에게 있을지라 마가복음 12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은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의심치 아니하면 그 말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고통 중에 반주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감사하고 찬송하자. 감사하고 찬송하자. 아멘.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 감사하고 찬송하자. 이것은 우리가 이 감사는 이루어져도 감사하지만 이럴 줄 믿고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루어지고 믿고 이루어지고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하나님의 응답 빨리 땡겨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8절 말씀이요. 내 시대가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를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이 억울한 중에 이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다윗은 자신의 기도로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길과 비방에서 나를 하나님 굳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 찬송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또 19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고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서위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소이로다. 아멘. 이 다윗은 너무 심한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두려운 가운데도 죽을 지한 가운데 그 상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 은혜 기도 은혜 간구를 하나님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저와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후에 우리는 뭐야? 감사로. 아멘. 감사로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응답의 문제 이것이 역사가 빨리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부활장이죠. 요한복음 11장 부활. 이 죽은 나사로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다 말이야 너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 가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러고 나와서 나사로 나와라 이렇게 명할 때 이 사막에 그 시체가 살이 나 냈으니 썩어서 부패가 나서
제대로 나오고 얼마나 안 되면서 그거 고약하겠어요. 그런데 수건화 동이체 염한 거죠. 염한 거, 염한 거. 수건화 동이체 나서가 유랑처럼 걸어 나왔을 때 벌의 시각적인 그것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 눈에 목전에서 그대로 벌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 기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오병리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리의 기적. 오병리의 기적. 예수님이 많은 사람 2만 명이다. 어린아이, 노인, 여자 또 많은 사람들 한 2만 명 이렇게 산삼순에서 많이 모였는데 동네가 떨어져 먼 산쪽쪽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첨파할 때 지금 저녁쯤에 저녁 해제쯤에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제자들은 지금 걱정합니다. 시장에 가서 나가서 동네 가서 사와도 이만한 사람 어떻게 먹이냐. 자기들은 육신에 육신의 눈으로 그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나눠주어라. 너희가 그들 나눠주어라. 우리가 이만한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인간의 생각을 계산했을 때 이 제자들에게 이 돌아봤을 때 모든 사람 돌아봤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것이 엄청난 고래 뭐 상어 그런 고기가 아니라 메르치 꽁다리다. 메르치 꽁다리. 보리떡 맛도 없는 개떡. 맛도 없는 개떡.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나 갖다 나눠주어라. 갖다 주어라. 나눠주어라. 예수님 제자 순종 나갈 때 어떤 역사 일어났어요? 먹고 남고 열두 바구니가 차고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갖다 나눠주어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말씀해 성전 비문에 앉은 앉은 뱅이가 뭐가 있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구걸. 평생 앉은 뱅이로 구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청한 도움청 한 푼 주시오 구걸하고 동냥하는 거지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거늘 주목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내게 아무 줄 것이 없다. 금이나 은이나 돈이 줄 것이 없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할 때 곧 그가 발과 발목 힘을 얻어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아랍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뜻이 감사와 찬송이 저와의 기도 응답에 얼마나 하나의 큰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로 받는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로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로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로 넘치는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로 우리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응답 전에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 전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할 때 전천으시나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의 정화로운 결과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아멘. 최고의 신앙이에요. 꼭 이루어져야만 응답되어만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것이 최고의 저와의 신앙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장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고통 중에 반전 세 번째 우리가 따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아멘. 아멘. 우리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이
앞에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강원 담대하라 공감해서 인시를 마치고 있다는 거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인생은 항상 잔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고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란이고 때로는 시련이고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큰 폭풍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풍랑도 바람도 폭풍도 잠잠케 하는 그 하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 하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이길 수 있다는 더욱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이 고통은 고통 가운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사랑이고 아멘.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복이고 승리의 복이라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부하게 처하지도 알고 가난에 처하지도 알고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있었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고 이런 모든 한계를 겪으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모든 한계를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이거 능력이라는 거 모든 한계에 내가 적응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배두들고 등 따시고 배불리고 부귀영화를 이 땅에 누린다 그게 다 복인가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이 땅에 뭐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 앞에 나가는데 이것이 방해가 장애가 되면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는 거 그것이 오히려 저주예요.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후려가고 근소를 치고 잘 먹고 배두리고 잘 살아도 지옥 가면 그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을 끝난다는 거 첫째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실패를 우리 디딤돌로 우리가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이기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는 이 찬양을 앞서야 돼요. 찬양을 앞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더욱더 역대하 20장 21절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이 전쟁이라 해서 전쟁 이 이스라엘의 여호사 왕이 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전쟁에 쳐들었을 때 여호사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했어요? 찬양대를 앞서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렇게 온 백성의 찬양대를 앞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어 승리하게 했다는 것을 아멘.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멘. 찬양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멘. 여기는 매일 찬양이요. 찬양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매일 찬양을 예배 드리니까 찬양의 수준이 아주 높아. 그런 뜻이 이 찬양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투예요. 아멘. 이 찬양의 승리하고 찬양의 승리하고 찬양의 전투하는 아주 그냥 영적인 모든 사단과의 다 완전히 다 그냥 아멘. 다 박살내는 아멘. 찬양의 영적인 전쟁에서 찬양을 승리할 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놀라워요. 아니 전쟁 일어나면 나가서 싸워야 되고 무기가 나가야 되고 군병이 나가야 되고 군사가 나가야 되고 사람이 나와서 총칼 들고 화살로 싸워야 되는데 찬양대 앞서서 찬양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할 때 영적인 전투다 영적인 싸움이다 다음 담대하게 우리가 사단방이다 몰아난다 그러나 아주 그냥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십자가 군사로서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신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쌓아두신다, 쌓아두신다. 그런 말씀, 그런 말씀. 항상 우리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채워질 때, 은혜가 쌓아질 때, 하나님께 쌓여진 만큼, 은혜가 쌓여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에덴 동산에 물질에 하나 물질 원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가 쌓아진 만큼, 은혜가 쌓아진 만큼, 아 은혜가 정책인데 거기다 뭘 담겠어요? 은혜가 정책인데 뭘 담겠어요? 은혜가 막 그냥 쌓아진 만큼, 은혜가 채워진 만큼, 은혜는 척척 우리가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은혜 동산처럼 이곳에 하나님 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헌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금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예쁘게 보여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예쁘게 보여야 돼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믿은 사람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아름답게 예쁘게 천사로 천사로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다 천사로 봐요. 저는 여러분이 다 천사로 봐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 다 천사로 아름답게 예쁘게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가 감사가 있습니까?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반토다. 아멘. 많은 우리 삶 속에 간증이 있어야 되는 간증이. 또 우리에게 희생이 있습니까? 희생. 저 바로 우리가 은혜가 차곡차곡 은혜가 채워져서 항상 우리는 모든 감사와 사명의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생명을 채워져서 우리가 차원차 은혜가 채워져서 나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모든 복음, 모든 권을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는 성숙한 자, 모든 권투가 반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